승희쌤의 영상 수업 애프터 이펙트 트림 패스와 그 패스 포지션을 활용한 경로 따라가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완성하고자 하는 영상은요. 이렇게 이렇게 객체가 가고 그 뒤로 라인이 트림 패스 형태로 같이 따라가지는 요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일러스트 파일은 그 밑에 설명글에 제공하니까 다운로드 하셔서 한번 연습하는데 활용해 보십시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미리 레이어는 이렇게 1번 레이어, 2번 레이어, 3번, 4번은 구분해 놨고요. 배경은 말고 그 위에 오브젝트는 이렇게 지도 그림이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룹으로 묶여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포지션을 가는 이 패스 경로가 필요하고요. 또한 이 사람이 갈 때 그 뒤에서 라인이 쫓아오는 라인의 쉐입 모습도 필요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일단 파일을 오픈해 보겠습니다. 열기해서 가져올 때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요. 컴포지션을 구성할 거고 레이어 사이즈에 맞게 크롭하겠다라고 한 상태에서 OK로 가져옵니다. 자, 가져온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해서 열고요. 저는 그냥 컴포지션의 크기를 150 듀레이션 정도를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패스가 되길 원하는 선을 저는 이제 그룹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요. 이 그룹을 더블 클릭해 들어오고요. 그 중에서도 이 선이 되겠네요. Ctrl C 복사했습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에서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Ctrl Alt Y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펜툴로 빈 공간을 쿡 찍고 Ctrl V 하게 되면 화면 정중앙으로 이렇게 패스가 옵니다. 사실은 이게 마스크라고 할 수 있죠. 자, 마스크를 한번 펼쳐봤더니만 총 9개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막 마스크가 많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그런 것 때문에 한번 가져온 거고요. 마스크 2를 쿡 찍었더니 요 부분이 뭔가가 선택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2를 쿡 찍었더니 아, 여기 앵커가 선택되네요. 이 선은 마스크 2였습니다. 마스크 3을 선택했더니 이쪽 다른 데가 선택되고 있죠. 예를 들자면 마스크 2의 색상을 한번 다른 컬러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요게 선이 정확하게 마스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요. 나머지 마스크는 선택해서 딜레이트로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스크의 위치를 한번 새로 잡아봅니다. 정중앙에 오니까 위치를 잡을게요. 마스크 패스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이동 툴로 선택엔 이동 툴로 위치를 정확하게 잡습니다. 자, 이렇게 라인 가는 위치에 잡을 수 있고요. 이때 키보드에서 화살표 왼쪽, 화살표 위로 가기, 아래 가기 이런 걸 누르면 1픽셀씩 정확하게 무브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포지션으로 연동해 보도록 할게요. 마스크 패스까지 내려가서, 이게 주의사항입니다. 마스크를 펼치고 마스크 패스까지 내려가서 마스크 패스를 Ctrl C 복사합니다. 그리고 요 1번 레이어, 1번 레이어를 P하고 포지션을 열고요. 포지션 옵션 제목을 콕 찍은 다음 Ctrl V 하고 붙여넣기 합니다. 그랬더니 쥬언 하고 가고 있네요. 훌륭합니다. 대신 시간이 좀 너무 늦으니까 한 30프레임 정도로 한번 땡겨서 해볼게요. 25프레임으로 할까요? 25프레임으로 땡겨서 하겠습니다. 이때 간격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끝에 있는 키를 Alt키를 눌러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전체 키가 선택된 상태에서 F9를 눌러서 이지 값을 줄게요.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포지션이 움직여졌을 때 선도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런 레이어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 즉 빈 공간을 눌러서 선택을 풀고 펜툴로 아무데나 클릭해도 됩니다. 그리고 Ctrl V. 그러면 패스가 짠하고 만들어졌어요. 저는 미리 기존에 필 칼라 없음, 스트로크 칼라가 있는 상태였었고요. 이때 필 칼라는 없음, 그리고 스트로크 칼라는 우리가 요 안에 들어가면 스포이드 있습니다. 이 스포이드 툴로 내가 원하는 컬러를 여기 화면에서 클릭을 해볼게요. 오케이 했고요. 자, 현재 레이어에도
선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볼까요? 자, 이 레이어는 트림 패스죠. 컨텐츠를 선택하고 애드 옆에 화살표 트림 패스. 자, 트림 패스를 펼쳐서 우리는 25프레임이었나요? 25프레임에 정확하게 엔드 모습까지 나오길 원합니다. 그러면 트림 패스에 엔드 100% 25프레임에 가서 스톱워치, 0프레임에 와서 엔드는 0%. 자, 플레이를 해보면요. 짠 하고 선이 만들어지는데 약간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포지션에 F9하고 이직값을 줬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F9하고 이직값을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은 사실 1번 레이어보다 밑에 있어야겠죠. 선이니까. 자, 밑에다가 놓겠습니다. 이름 관리를 하려면 선택해서 01 언더바 라인 이런 식으로 이름 관리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름은요.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자, 이어서 할게요.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지우고 새로 만들어 봅시다. 자, 이번엔 여기 2번 레이어에 대한 걸 하려고 합니다. Ctrl Alt Y. New Adjustment 레이어를 했고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자, 지금부터는 반복이에요. 요 선을 선택하고 Ctrl C. 그리고 F에게 와서 어저스먼트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펜툴로 쿡 찍어서 Ctrl V. 마스크를 펼쳐보면요. 총 9개의 마스크가 있네요. 이거는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이 어떻게 구성됐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가 아까 2번인 걸 확인했었죠? 나머지를 버리고 자, 마스크 2에 마스크 패스를 무브 툴로 위치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위치를 잡고요. 이때 화살표 위로 가기, 아래 가기, 왼쪽 가기, 오른쪽 가기 이렇게 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위치를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위치를 잘 잡았습니다. 자, 이제 마스크 패스를 컨트롤 C 복사. 2번 레이어를 우리는 아까 25프레임까지 1번 레이어가 진행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30프레임의 포지션 컨트롤 V. 자, 우리는 25프레임씩 진행할 거라 55프레임까지 Alt키를 누르고 드래그 F9 이지. 자, 이어서 합니다. 똑같은 선이 모습이 구성되어야겠죠? 빈 공간 눌러 선택 풀고 펜툴로 쿡 찍고 컨트롤 V. 자,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펜툴로 쿡 찍고 컨트롤 V 했을 때는 그 레이어에 마스크가 만들어지고요. 아무런 레이어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펜툴로 쿡 찍고 컨트롤 V 하게 되면 쉐임 레이어가 생성이 됩니다. 새로운 레이어. 자, 얘는 이름 바꿔볼까요? 02 언더바 라인. 자, 이 라인은요. 1번에서 만들어진 트림 패스 라인과 똑같은 거잖아요. 이럴 땐 굳이 또 트림 패스를 줄 필요 없이 1번 레이어에 가서 트림 패스라고 하는 요 이펙트를 컨트롤 C 복사. 방금 만든 2번 라인 레이어에 원하는 시간. 자, 우리는 이렇게 요 시간. 여기가 지금 2번 레이어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포지션. 원하는 시간 타임바를 놓고 컨트롤 V. 그랬더니 예쁘게 트림 패스가 복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가 됐죠? 자, 2번 레이어보다 02 라인 레이어는 밑에 놓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3번과 4번까지 마무리하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한번 3번, 4번 이어서 조금 더 해볼게요. 어저스먼트 레이어는 버리고 Ctrl Alt Y New Adjustment Layer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패스 선택 Ctrl C F에게 와서 어저스먼트 레이어 선택 빈 공간 클릭 컨트롤 V. 자, 그리고 우리는 마스크를 펼쳐서 반복이죠. 필요 없는 마스크는 버립니다. 2번만 남겼습니다. 마스크에 마스크 패스까지 쿡 찍어야 이동이 전체가 이동됩니다. 자, 전체 원하는 위치로 정확하게 위치를 디테일하게 잡습니다. 자, 위치 잘 잡았고요. 마스크 패스를 컨트롤 C. 자, 그 다음 이번엔 2번 레이어 끝난 시간의 5프레임 뒤 60프레임에 3번 레이어 포지션 열고 포지션을 쿡 찍고 컨트롤 V. 자, 우리는 25프레임씩 진행할 거니까 85프레임에 갔을 때 Alt키를 눌러서 끝부분을 땡기고요. F9. 자, 빈 공간 눌러줘서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펜툴로 쿡 찍고 컨트롤 V.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원하는 시간은 여기죠. 60프레임에 오고 2번 라인 레이어의 트림 패스를 컨트롤 C. 자, 현재는 3번 라인 레이어입니다. 3번 라인 레이어의 컨트롤 V. 예쁘게 복사됐습니다. 위치는 3번보다 아래에. 마지막으로 한 개 더 해볼까요? 자, 패스 선택,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컨트롤 C. 그리고 어저스먼트 레이어 아까 거 버리고 새로 만듭시다. 우리 원하는 시간 미리 가서 해볼까요? 90프레임. 컨트롤 Alt Y. 그리고 어저스먼트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펜툴로 쿡 찍고 컨트롤 V. 자, 펼쳐서 마스크를 2의 마스크만 남기고 나머지 마스크는 버렸습니다. 마스크 2에 마스크 패스까지 들어가서 이동 툴로 위치 잡습니다. 자,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위치는 화살표 위로 가기 아래 가기 이런 걸로 위치 잡을 수 있죠. 자, 선택해서 컨트롤 C. 4번 레이어 포지션 누르고 포지션은 단축키 P 되겠습니다. 컨트롤 V. 자, 이때 우리는 25프레임 진행할 거니까 115프레임을 Alt키로 눌러서 드래그 F9. 자, 그 다음 이제 빈 공간 눌러서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펜툴로 쿡 찍고 컨트롤 V. 그러면 어저스먼트 레이어가 선택됐었네요. 그러면 마스크가 만들어집니다. 자, 버릴게요. 빈 공간 누르고 컨트롤 V. 예쁘게 됐고요. 라인 레이어. 자, 얘는 공사 라인이 되겠죠? 공사 라인. 03 라인에 트림 패스를 컨텐츠 트림 패스 컨트롤 C. 그리고 공사 라인에 컨트롤 V. 자, 얘는 4번보다 밑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더니만 라인이 그냥 다 단일 색상이네요. 라인 색상 좀 한번 바꿔볼까요? 2번 레이어 밑에 2번 라인 레이어의 스트로크는 스포이드로 여기 초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할 때 이름가리를 했더니 굉장히 편리하죠. 3번 라인 레이어 스트로크 색상 바꾸고. 자, 스트로크 색상은 지금 현재 여기를 눌러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라인 레이어의 색상을 스포이드로 이렇게 바꿔준다면 완성이 됐습니다. 트림 패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경로가 그려져 있을 때 그거를 조절 레이어, 어저스먼트 레이어의 마스크로 만들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든 걸 예쁘게 애프터 이펙트에 적용하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전체 영상 한번 봐볼까요? 오, 좋죠. 여러분들이 1박 2일이나 이런 데 보면 여기서 이렇게 경로 갈 때 줄이 쭉 오고 여러분들 뭐 뉴스 부분이라든가 다양한 모션 그래픽에서 응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 봤습니다.